초급자를 위한 재미있는 모델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간단한 가구를 만들어 볼 텐데 라운드가 많은 형태이기도 해요. 간단하면서도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형태죠. 두께도 살짝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먼저 만들면 좋을지 먼저 생각하고 모델링을 하는 게 좋습니다. 위쪽은 원형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의 책상판이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둥근 원형의 다리가 있고 앞쪽을 형태 그대로 따라오면서 앞쪽엔 또 라운드가 되어 있는 반원으로 되어 있는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측면에 보면 스테인리스 형태의 금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도 생각하면서 모델링을 해야겠죠? 뒤쪽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일직선으로 막혀 있다고 생각하고 모델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어디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아래쪽을 기준으로 올릴 건지 위에 있는 판을 기준으로 만들어서 작업을 할 건지를 결정해야겠죠. 그리고 다른 자료가 있다면 다른 자료를 참고해서 어느 정도 사진을 기반으로 작업을 하는 게 훨씬 더 비율이 좋겠죠? 사진을 배경으로 해놓고 모델링을 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뭔가 참고할 게 있다고 하면 모델링이 굉장히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번거로울 수도 있는데 사진을 도움을 받아서 모델링을 하시면 훨씬 빨리 모델링이 됩니다. 이미지 사이즈를 먼저 확인하고 세그먼트는 모두 없앤 다음에 그리드도 숨깁니다. 퍼스펙티브가 지금 이렇게 쉐이딩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퍼스펙티브에 있는 이 플랜에 이미지를 드래그해야 됩니다. 됐죠? 이렇게 되면 이 형태를 참고해서 모델링을 할 건데 참고할 건 퍼스펙티브가 아니고 프론트뷰이기 때문에 프론트뷰에 F3번을 눌러서 사진이 보이게 한 다음 진행하도록 하죠. 비율이 중요하니까. 여기서 중요한 형태는 이 원형입니다. 그래서 치수를 조절합니다. 약80 정도로 일단은 했고요.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 크기를 기준으로 작업을 할 겁니다. 레프트에서 보면 이렇게 정면을 보고 있기 때문에 회전을 90도 하고 A키를 눌러서 앵글 스냅으로 90도 회전하시면 빠르게 회전할 수 있고요. 높이를 가장 위쪽에 맞추도록 할게요. 너무 정확하게 만들려고 할 필요는 없고 그렇다고 너무 러프하게 대충 맞추는 것도 안 되고요. 이 정도 높이가 됐다고 하면 이 형태를 하나 복사합니다. 컨트롤 B 명령으로 클론 옵션을 띄운 다음에 카피로 새로운 서클을 만듭니다. 서클 두 개가 있는 거죠. 이제 현재 있는 서클에 쉘 명령을 적용해서 아래쪽으로 내려놓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높이를 맞춥니다. 둥글게 내려온 부분은 카메라에서 촬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양옆에 있는 바닥에 라운드가 시작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이렇게 맞춰놓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 높이는 이 옆에 있는 높이하고 똑같은 높이가 되는 거잖아요. 남아있는 서클 하나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꺾임이에요. 이렇게 꺾어져 있는데 카메라에서 봤을 때 이렇게만 봐도 꺾임이 보이죠? 그래서 에디테이블 스플라인에서 인터폴레이션이 지금 6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클이 가지고 있는 4개의 점, 그리고 점과 점 사이가 6번 꺾이게 됩니다. 이 스텝을 둥글게 보이는 개수만큼 추가하는 거죠. 뭐 20개다. 그럼 20개가 추가되는데 점은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둥글게 보이게 되고 확대를 많이 해야 여기 첫 번째 꺾이는 점이 보이네요. 하지만 20개라고 해도 그렇게 둥근 형태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 20개라고 생각했으면 30개 정도 입력을 하시면 돼요. 혹은 40개. 생각보다는 더 많이 입력해야 더 깨끗한 모델링이 되고 이런 간단한 형태 같은 경우는 너무 면을 아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측면으로 이렇게 크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위에 있는 스플라인을 키워서 스케일로 위쪽 크기를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 이 부분이 반쪽만 둥글기 때문에 이두 개의 점을 버텍스를 선택하고 브레이크합니다. 스플라인을 이용해서 열려있는 스플라인을 이동시킵니다. 위에 사진에서 보이는 반대쪽까지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 사진은 필요 없기 때문에 좀더 뒤로 보내서 모델링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고 잠깐 숨겨놓는 것도 좋겠죠. 이렇게 해놓고 일단 작업을 하겠습니다. Hide Selection,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뒤에 있는 이미지 플랜을 숨깁니다. 물체들이 잘 보이죠? 열려있는 부분은 버텍스에서 커넥트로 연결합니다. 이렇게 해서 윗면이 만들어졌네요. 그 다음 쉘 명령으로 위쪽 방향으로 이 철판의 두께만큼 만들어줍니다. 철판의 두께는 이미지를 보고 그 정도의 두께를 입력해줍니다. 아주 얇은 상태, 이 정도면 되겠죠? 그리고 측면을 보게 되면 우리가 면을 나눴던 세그먼트가 추가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세그먼트 추가되어 있는 측면을 이용해서 아래쪽 형태를 만들 거예요. 현재 판은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하고 폴리곤을 선택합니다. 폴리곤을 선택할 때는 이렇게 선택하고 오른쪽에서 빼면
측면이 선택됩니다. 자, 이 상태, 그리고 앞에 이렇게 둥근 형태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앞면도 선택합니다. 이렇게 선택된 폴리곤을 디태치합니다. 현재 면은 그대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클론을 하면서 복사하면서 디태치 해주면 됩니다. 여러분은 이름 주는 거를 습관처럼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냥 설명을 위해서 디태치하고 넘어가는데, 저도 실무 작업할 때는 모든 이름을 하나씩 지정하면서 작업해요. 오케이 하고 떼어낸 물체를 이렇게 아래쪽 엣지를 더블 클릭으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스냅으로 S키를 눌러서 현재 엣지를 기둥 아래쪽에 맞추도록 할게요. 쉬프트 드래그 이렇게 해서 아래로 내려오는 형태를 만듭니다. 이쪽까지는 정중앙에 있는 것만 필요하기 때문에 정중앙을 커넥트로 해주고 오른쪽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합니다. 그리고 위에 보이는 폴리곤도 불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폴리곤도 이렇게 삭제해줍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내려와 있는 기본 형태에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라운드가 될 부분을 봐야 되는데 숨겨놨던 이미지를 보면 됩니다. 이제 Unhide All 프론트 뷰에서 봤을 때 F3번 현재 물체가 쉐이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이미지가 보이지 않잖아요. Alt X로 뒤에 있는 이미지 상태를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엣지를 스냅을 오프하고 이동해서 모서리를 맞춰주죠. 그리고 스위프트 루프 명령으로 라운드가 끝나는 부분에도 엣지를 추가합니다. 가운데에도 엣지를 추가합니다. 이건 나중에 여기를 둥글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라운드의 끝나는 부분, 그리고 여기도 끝나는 부분이죠. 이렇게 라운드, 이렇게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엣지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측면에 보면 금속이 있었잖아요. 금속 부분도 스위프트 루프 명령으로 이렇게 새로운 선을 추가합니다. 두께만큼 이렇게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금속을 먼저 떼내는 게 좋겠죠. 폴리곤 금속이 여기까지는 금속인 것 같아요. 디태치 해놓고 앞에서 사용했던 클론은 해제한 다음에 OK 합니다. 그리고 불필요하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의 엣지는 여기까지는 삭제하도록 할게요. 그래야지 여기가 라운드 될때이 선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 리무브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엣지가 들어온 상태가 되죠. 이렇게 해서 B까지 형태가 만들어졌네요. 이 뒤에도 살짝 여기까지는 라인이 가는 게 좋기 때문에 엣지를 더블 클릭해서 수직으로 된 엣지를 선택하고 쉬프트 드래그로 여기까지 면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 형태가 만들어졌네요. 뒤에는 이미지도 이제 필요 없고, 여기 기둥으로 내려왔던 꺾인 면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서클에서 인터폴레이션의 값을 30으로 입력합니다. 위에랑 똑같죠? Shell, Editable Poly로 컨버팅 할게요. 그리고 얘도 Shell 명령으로 두께를 안쪽으로 0.6만큼 주고 모서리의 두께도 일정하게 두께가 유지되게끔 마지막 옵션을 체크해 줍니다. 그다음에 이 금속 같은 경우는 그냥 똑같이 넣으면 너무 경계가 딱 맞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보더를 이용해서 보더를 선택하고 챔퍼를 아주 작은 값으로 살짝 틈이 남게끔만 적용합니다. 그다음에 오픈, 오케이 합니다. 그럼 여기 살짝 틈이 만들어지죠? 여기도 쉘 명령으로 안쪽으로 두께를 만들어 줍니다. 얘는 철판처럼 얇진 않을 것 같고 이 정도 안쪽으로 두께를 만들어 줄게요. 나중에 모서리를 살짝 챔프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습니다. Alt X로 형태를 확인해 보죠. 이렇게 되어 있고 축이 원본의 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축을 물체 중심으로 이동시켜 주고 다른 물체들도 다 그렇게 이동시켜 줍니다. 모두 선택하고 축을 중앙으로 이동. 디테일 작업을 해보죠. 뭐 간단하지만 디테일 작업이 있어요. 이 둥글게 만들어지는 형태는 처음에는 만들 수 없죠. 평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두께가 살짝 있는 물체 같은 경우는 두께를 먼저 준 다음에 에디터블 폴리 모서리에 있는 엣지를 선택해서 챔퍼를 주시면 됩니다. 챔퍼는 최댓값을 주고 세그먼트도 충분히 주고요. 곡면이 만들어지게끔 여기에 세그먼트들이 3개가 겹치기 때문에 불필요한 엣지는 삭제해 줍니다. 컨트롤 리무브로 엣지를 삭제하고 깨끗한 형태로 모델링 완성합니다. 기둥 같은 경우는 아래가 보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엣지, 이 엣지를 잡고 챔퍼를 해줄 거예요. 챔퍼를 해주면 이게 챔퍼가 살짝만 할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볼 필요는 없는데 챔퍼가 하다 보면 아래쪽은 안 되고 위쪽으로만 이렇게 될 거예요. 왜냐면 여기 보이지 않지만 엣지들이 막 서로 막 연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폴리곤을 선택해서 인셋을 하고 컬랩스를 합니다. 그래서 한 점을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쭉 해서 가운데의 점으로 선들이 쭉 모였기 때문에 모서리를 챔퍼할 때 원하는 값을 충분히 챔퍼할 수 있게 됩니다.
밑에 면을 정리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챔퍼를 줄 때, 챔퍼 세팅 버튼, 아주 작은 값을 챔퍼하고, 개수를 생각보단 많이 넣어서 라운드가 생기게끔 해줍니다. 밑에 살짝만. 그럼 저기에 음영이 생길 거예요, 나중에. 그런 게 나중에 장면 전체가 디테일해졌을 때 이런 사소한 것들이 현실적인 느낌을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써서 실제 물체들을 잘 확인하면서 디테일을 추가할 수 있는 부분에는 추가해 가시면 더 좋습니다. 나중을 위해서 습관을 갖는 거죠. 위에 있는 형태도 마찬가지인데, 현재는 여기 안쪽에 선들이 어떻게 가는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챔퍼를 주고 싶으면 이 안쪽의 형태를 모르기 때문에 폴리곤을, 위아래 폴리곤을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선택하고 인셋을 하는 거예요, 살짝. 그럼 여기까지 사각형들이 쭉 만들어지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엣지를 선택해서 챔퍼를 줄때 내가 원하는 챔퍼까지는 문제없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챔퍼를 아주 작은 값을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둥글게 돌아가기 때문에 챔퍼된 부분만 스무싱 그룹을 갖게끔 챔퍼된 부분만 이렇게 라인이 생기죠. 챔퍼된 부분에만 스무싱 그룹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평면은 그냥 평면이고 곡면이 된이 부분만 부드럽게 처리됩니다. 이렇게요. 그런 디테일을 추가해 가는 거죠. 여기 부분도 역시 그런 식으로 엣지를 선택해주면 되죠. 근데 엣지는 사각형이 연결될 때 더블 클릭으로 선택할 수 있고, 이런 경우는 세 개의 엣지가 모이기 때문에 더블 클릭해도 더 이상 루프로 선택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바이앵글을 이용해서 이그노 백페이싱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한 번에 선택되고 이쪽도 한 번에 선택되죠. 이때 테두리만 선택해야 되잖아요. 엣지를. Shift 엣지를 누르게 되면 테두리에 해당하는 엣지만 선택됩니다. Shift 엣지, 그 다음에 이거를 챔퍼하면 되는데, 여기서도 살짝 챔퍼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큰 챔퍼를 하게 되면 아래쪽이 저렇게 형태가 달라지죠. 그런 걸 조심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챔퍼 세팅 버튼으로 아주 미세한 값을 주세요. 40까지 필요 없고 뭐 7개 살짝만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스무싱 그룹 주고, 다른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둥근 부분 그리고 모서리도 있기 때문에 확인을 잘 해서 문제가 없다면 오케이 합니다. 확인을 잘 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상한 부분이 추가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형태가 만들어졌는데, 금속 형태가 있었죠? 금속도 에디테이블 폴리를 컨버팅하고 엣지를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에 챔퍼. 쿼드 챔퍼를 이용해서 모서리를 좀더 부드럽게 처리해 줄게요. 세그먼트를 추가하고 0.5 정도로 텐션을 줘서 둥근 형태가 만들어지게끔. 그 다음에 역시 스무싱 그룹, 모서리 챔퍼된 부분에만 적용. 나머지 재질은 똑같은데 얘만 금속이잖아요. 재질 아이디를 여기에만 2번을 주고, 나머지 물체는 재질 아이디 1번을 줍니다. 그리고 모두 선택해서 그룹 잡고, 전 테이블이라고 할게요. 재질을 적용해 보죠. 멀티 서브 오브젝트 두 개의 아이디가 필요하고, 첫 번째는 검정색이고, 더블 클릭. 디퓨즈에는 3 정도 되는 블랙을 사용할게요. 두 번째는 금속이죠. 그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금속 재질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고 디퓨즈를 검정색으로 만듭니다. 거의 검정색. 밑에 있는 안쪽에 있는 리플렉트 컬러는 일단 190 정도 주고, 밑에는 프리넬 리플렉션은 오프합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켜서 금속 상태를 보면 이렇게 거울 같겠죠? 네, 이 거울 같은 거를 없애기 위해서 글로스니스를 0.85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BRDF를 워드로 선택해 줍니다. 좀 이렇게 되겠죠? 디퓨즈 컬러를 살짝 조정하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느낌을 찾으세요. 밝기. 그 다음에 리플렉트 컬러를 조정해서 반사 느낌을 이렇게 조정해 줍니다. 두 개를 좀 조정하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느낌으로 만들어 가세요. 이렇게 해서 그냥 일반적인 금속 느낌을 만듭니다. 밑에 있는 메탈리스 값을 0.7 정도 올려서 금속 느낌이 더 추가되는 효과를 만듭니다. 이 정도 하면 될것 같고, 재질 이름도 그룹하고 똑같은 이름 주세요. 테이블이라고. 검정색 같은 경우도 리플렉트 컬러는 255, 글로스니스는 0.7, 그리고 백그라운드 켜서 느낌을 확인하고, 밑에 있는 BRDF는 워드로. 이 정도 느낌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느낌을 그대로 사용하시거나 좀더 옵션을 추가해서 반사나 이런 느낌을 좀 조정해 주셔도 되겠죠? 반사 느낌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느낌을 만듭니다. 더 디테일하게 작업을 할 수도 있겠죠?
여기에 블렌드 맵을 추가한 다음에 지금은 기본 재질이니까 기본 재질을 살짝 코팅하는 거예요. 코트 1번에 기본 회색을 코팅해 줍니다. 얼마만큼? 8이나 9만큼? 그래서 좀더 현실감 있는 블랙 재질을 만드는 거죠. 이거는 그냥 미세한 먼지들. 그게 현실에는 많잖아요. 손때도 묻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런 느낌이에요. 제품을 가공할 때부터 생기는 거죠. 그런 느낌을 이렇게 기본 재질을 위에 코팅을 살짝 해서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걸 적용합니다. 지금부터는 스피드하게 할게요. 바닥 만들고 라이팅 넣고. 이런 방식으로 모델링을 하고 테스트 렌더링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모델링을 주로 설명하기 때문에 렌더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갈수록 디테일하게 설명을 추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모델링으로 만나요.